화장을 하는 여성. 한쪽은 파운데이션이고 한쪽은 페이스 페인팅 물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화장품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이 여성은 흑인 뷰티 인플루언서 글로리아 조지로 미국의 한 화장품 업체를 고발했는데요. 화장품 업체 유스포리아에서 내놓은 흑인용 파운데이션이 너무 까맣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지는 영상과 함께 우린 더 어두운 갈색 색상을 요청한 것이지 검정색을 요청한 게 아니다 라고 업체를 비판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도 저런 피부색을 지닌 흑인이 얼마나 되느냐, 흑인을 모욕한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영상은 현재 조회수 2,400만회, 좋아요 130만개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화장품 업체는 작년 9월 흑인용 파운데이션을 선보였는데요. 그중 가장 어두운 색상이 너무 밝아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월 해당 제품의 색상을 10가지 더 추가했지만 이번에는 검정색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업체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